해볼까? 에이, 보고 싶은 게 없네. 혹독한 겨울입니다. 아, 겨울 방학한 지가 언젠데 놀러 좀 가자. 심심해 죽겠구만. 근데 겨울이라 너무 춥잖아. 생각만 해도 이가 시려워. 하도 단 걸 먹어서 이가 상한 건 아니고. 다음은 소란 소식입니다. 철원이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을 잇는 교통 요충지이자 대도시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누나! 겨울 철원 소식이야. 아주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철원 역사문화공원. 철국이랑 철룸이는 잘 지내고 있으려나? 옛 모습을 그대로 복원해둔 철원 역사문화공원에 가면 마치 옛 그 시절로 시간이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느낌이 왔어! 이번 겨울방학 스페셜 여행지는 바로 바로 철원! 나로 정했다! 얘들아 빨리 짐 싸자! 나도 좋아! 철궁아, 철룸이 기다려라! 우리가 간다! 그래, 가보자! 아, 그러고 보니까 요즘 내 꿈에도 철원이 자꾸 나오대. 무슨 호랑이도 보이고. 뭐? 호랑이? 그럼 더 가고 싶은데? 철원을 지키는 위대한 퇴마사! 철궁님이 계신데 무슨 걱정이야? 만약 철궁이랑 철룸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면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라. 그래, 맞다. 가보자! 철궁이 기운이 느껴지긴 하는데... 어? 철궁아! 철룸이! 내가 무척이나 그리웠던 모양이구나. 역시 철궁님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게야. 네, 그런 너희들을 기특하게 여겨 철원 최고의 경치와 맛을 선물해주마. 응, 철룸이야? 가거라! 고마워, 철룸이. 덕분에 순식간에 이렇게 높은 데까지 왔어. 우와! 매월대 폭포야! 삼부연 폭포도 좋았는데 매월대 폭포도 엄청 멋지다. 그렇지. 매월대 폭포는 철원 구경 중에 하나로 매월당 김치숲의 호를 따서 매월대 폭포라 한다 아이가. 역시 우리 금비야,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긴 하지. 어? 눈이다! 와, 정말 예쁘다! 이야, 첫눈을 철원에서 보네! 너무 낭만적이다! 철궁이가 기르던 토마토랑 파프리카잖아. 한겨울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신선해? 야, 채소들 빛깔 봐라. 이거는 예사 빛깔이야, 인기라. 철궁이가 기른 채소들 엄청 맛있었는데. 밥 다 식겠다. 얼른 먹자. 난 따끈따끈 갓 지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더라고. 맞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랬으니까. 가만, 이 기운은... 금비야, 무슨 일이야? 내가 금강산이라고 말했더니 저쪽에서 수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아마도 저긴 것 같은데. 월정령 말이구나. 저 역에 담긴 전설을 아느냐? 전설? 혹시... 한 아이가 아버지 병이 나으라고 달림한테 빌었지. 근데 꿈에서 파의연 물을 1000번 길어다 아버지한테 먹이면 다 낫는다고 해가. 정말 물을 길어다 아버지를 살리고는 자기는 죽었단 슬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말하는 기가? 달 우물 전설도 알고 있네. 대단하구나.
그런데 달로물 전설 월정력 왠지 그 전설하고는 느낌이 다르다. 철공이 네 신통력으로 월정력 한번 들여다봐줄래? 철범기구나. 철범기가 월정력에 나타난 거였어. 혹시 철범기라면 집채만한 호랑이 귀신 말하는 기가? 뭐? 어? 아, 그럼 금비가 말한 호랑이가 귀신이었다는 거야? 우리가 가보자. 가시덩굴이 월정력을 휘감고 있어. 나온다. 시간 되돌리기의 요술. 성가신 것들이 왔구나. 철범귀 내 이놈!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네가 어찌하여 민가에 내려와 횡포를 부리느냐! 썩 물러가지 못해! 철공이, 천원의 퇴마사인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이제 그 누구도 날 막지 못한다. 가! 생명의 초고! 좋았구나. 월정력의 결계를 쳐놓고 달리지도 않는 기차를 붙잡고 있었지? 난 하나뿐인 딸과 금강산에 가려고 기차를 탔었지. 그때 철원은 지금과 달랐어. 철길이 금강산까지 이어지고 신식은행에, 시장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중심지였지. 그런데 달리던 기차에 낙상 사고가 났고 우리가 탔던 기차 꼬리칸이 낭떠러지에 걸려버렸어. 딸 아이는 간신히 구했지만 결국 난... 아버지! 아버지! 하가! 혼자 가 있어! 금강산에서 꼭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철원 역사문화공원이 복원돼서 기차를 타고 금강산에 가려 했는데 기차가 달리지 않아 화가 난 거군요. 너무 짠하다. 그 긴 세월 동안 딸이 얼마나 그리웠겠노.
뭐지? 아가 살아 있었구나. 아버지! 여기가 바로 뉴스에 나왔던 철원 역사문화공원이구나. 와, 참 신기하다. 철범기가 말했던 거하고 똑같이 만들어놨네. 은행에, 시장에, 기술 좋다. 철범기도 착각할 만하지. 둘이랑 신비는 어디 갔지? 그러고 보니 철루미도 안 보이네. 그래, 역시 겨울엔 찐빵이 최고거든. 조심해야지. 호호 시켜 먹어야 해. 안 그럼 입천장 대인다. 아, 뜨거! 아, 뜨거!